그럼 지금부터 한국 투어 웹페이지 예시의 단계별 작업을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장에서는요, 문제를 풀기 전 바탕화면에 본인의 비번호로 된 폴더를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수험 번호인 비번호를 적어 주시면 되고요. 숫자를 적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예제를 풀 때는 비번호가 없으니 한국 투어 라는 과제 이름으로 폴더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돌아와서 파일, 폴더 열기, 바탕화면에서 한국 투어를 선택해 줍니다. 그럼 왼쪽 탐색기에 한국 투어 폴더가 만들어진 것을 볼수 있고요. 그러면 이 안에 index.html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콘인 새 파일 눌러주시고요. index.html 하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오른쪽에 해당 파일이 열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HTML 안에 이제 헤드 태그를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지시사항에서 요구했던 캐릭터 셋을 헤드 안에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헤드 안에서 타이틀 태그도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헤드 함수 태그 밑에다가는요, 바디 태그를 열어놓아 줄게요. 이제 바디 태그 안에 나머지 코드들을 적을 거고요. 이제 우리가 문제 지시 사항에 맞춰서 레이아웃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맨 위에 A 영역이었던 헤더 영역을 만들 거고, 그 밑에 이미지 슬라이드 영역을 DIV 영역으로 만들 거고, 그 밑에 공지사항 갤러리 바로가기가 들어갔었던 세 개를 콘텐츠 자리로 만들 거고요. 그리고 맨 아래에 푸터 영역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헤더 영역 을 태그로 작성해 주시고요. 그 안에는 이제 로고랑 메뉴가 들어갈 건데, 이 헤더 영역 안에 div 태그를 사용해서 영역을 나눠 줘 보도록 할게요. wrap이라는 클래스 선택자를 지정해 줄 거고요. 그 안에 이제 로고 자리를 만들 영역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고, 이 안에는 로고 자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는 메뉴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자리는요, nav 태그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클래스 선택자는 메뉴로 적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메뉴 자리이고요. 이렇게 헤더 태그 안에 랩이라는 클래스 선택자를 가진 div 영역을 만들었고, 그 안에 div 영역 하나, nav 영역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헤더 영역 밑에다가는요, 이미지 슬라이드 자리를 div 태그를 사용해서 구역을 정해줄게요. 이미지 슬라이드. 여기는 이미지 슬라이드 자리이고요. 그리고 공지사항과 갤러리 등이 들어갈 또 하나의 자리. 컨텐츠 클래스 선택자로 지정을 해줄 거고요. 콘텐츠 자리라고 적어놓을게요. 마지막으로 푸터 영역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푸터 영역 안에는요, div로 안에 영역을 또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서도 클래스 선택자를 랩으로 사용해 줄 건데, 위에 헤더에서 사용했던 것과 똑같죠. 그래서 이 랩을 사용해서 비슷한 스타일 시트를 만들어 주도록, 비슷한 스타일 시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클래스 선택자를 동일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div 태그를 사용해서요, 이번에 copyright 자리를 만들어 줄게요. copyright 자리인 copy. 그리고 아래에는요,
DIV 영역을 만들어서 사이트 안에 이제 위쪽에는 SNS 자리, 아래쪽에는 패밀리 사이트 자리를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크게 사이트라고 잡아 주고요. 그 다음에 또 DIV 영역을 열어서 이 자리에 SNS 자리, 그리고 이 아래에다가 DIV 영역인 패밀리 사이트 자리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영역들이 다잘 구분된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콘텐츠 자리에서 이제 공지사항과 갤러리, 바로가기 자리를 구분해 보도록 할게요. 이 안에 이제 DIV 영역 3개를 넣어 주시면 되는데요. DIV, 클래스, 노티스 해서 공지사항 자리, 그 다음에 복사해서 사용해 줄게요. 갤러리 자리, 그리고 바로가기 자리입니다. 각각의 클래스 선택자도 수정해 줍니다. 갤러리, 그리고 바로가기는 숄트컷. 여기까지 구역들을 레이아웃으로 잘 정렬했으면, 작성했으면 저장하고 파일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한 HTML 파일을 확인하는 방법은요, 한국 투어 폴더를 여셔서 index.html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때요, 유형이 크롬 HTML 도큐먼트라고 돼 있으면 그대로 더블 클릭하셔도 무방하나, 혹시 다른 아이콘이나 다른 유형으로 되어 있다면 마우스 오른쪽 단추 연결 프로그램 크롬 혹은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로 눌러서 열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각각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레이아웃들에 대한 크기와 정렬은 구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세로로 쌓인 형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HTML로 작성한 레이아웃에 스타일을 지정하기 위해서 CSS 문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투어 폴더에서요, 새 폴더를 만들어 줍니다. SS라는 폴더를 만들어 주고요. 이 폴더를 누르고 오른쪽 단추 새 파일을 눌러 줍니다. 그러면 CSS 폴더 밑에 style.css라는 파일을 만들고요. 오른쪽에 탭이 열린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CSS 문서에 캐릭터 셋을 지정하기 위해서 캐릭터 셋 UTF-8 이라고 적어주고요. 그 밑에 주석 처리는요, 해주셔도 되고, 생략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 보아 볼게요. 앞으로 여기에 HTML 문서에 대한 스타일들을 한 번에 정리해 놓을 거고요. 그러면 index.html과 연결하기 위해서 코드를 추가해 줍니다. HTML 문서 내 헤드 태그 안에요, 링크 태그를 사용해 줍니다. 어떤 문서랑 링크를 할 건지 하이퍼링크 태그를 속성을 찾아주시고요. CSS 폴더 안에 있는 style.css 문서와 연결해 줄 거고, 이 문서의 타입은 뭐냐? 텍스트 CSS. 그리고 관계된 속성은요, 스타일 시트입니다. 추가하고 저장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문서 연결이 끝났습니다. 다시 style.css 시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문서의 전체적인 스타일을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미리 작성해 놓은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요소에 대한 스타일을 지정해 줄게요. 마진과 패딩을 0으로 해줬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들이 있을 때 스타일을 제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폰트는 맑은 고딕으로 해 주었어요. 그리고 텍스트의 색깔은 지시사항에서 써있던 대로 컬러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HTML 태그와 바디 태그에 대한 스타일 속성을 봐볼게요. 가로형이기 때문에, 가로형 와이어 프레임이기 때문에 최소 가로 길이의 픽셀을 정해줍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흰색으로 설정해 주었고요. 폰트의 기본 사이즈 또한 20픽셀로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A 태그, 하이퍼링크 태그에 대한 속성을 봐볼게요. 텍스트의 데코레이션을 제거해 줬고요. 디스플레이를 블럭으로 사용해서 줄바꿈이 되도록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레이아웃의 각 영역 크기를 정할 거고, 박스의 요소들이 정렬될 수 있도록 코드를 추가해 볼게요. 가장 먼저는요, 헤더 태그에 대한 스타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길이는요, 100%로 줄 거예요. 그래서 내부의 요소들이 쌓인 만큼 가로 길이를 가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로 길이는 100픽셀로 줄 거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임의로 지정해 주었습니다. 약간 회색빛이 도는 색을 설정해 주었고요. 이랩 클래스 선택자는요, 로고와 메뉴를 감싸고 있는 div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슬라이드에 대한 div 영역의 가로 길이도 1200픽셀, 랩도 1200픽셀로 해줍니다. 이미지 슬라이드의 세로 길이는요, 300픽셀로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공지사항, 갤러리 등이 들어가는 컨텐츠 부분의 크기 또한 1200픽셀, 200픽셀로 설정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푸터 영역에 대한 스타일을 보도록 할게요. 가로 길이는 100%로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세로 길이는 100픽셀로 줄 겁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도 약간의 회색이 될수 있도록 설정해줍니다. 그럼 여기까지 저장하고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저장을 누른 뒤에 세로 고침을 눌러보면, 네, 각각의 요소들이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여기 가운데 부분에 센터에 정렬돼서 줄어들 때 센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늘어나거나 줄어들 때요. 그 다음에 헤더와 푸터의 경우 와이드 가로 길이를 100%로 주었기 때문에 브라우저에 꽉 차게 배경이 색이 들어간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스타일 속성들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헤더 영역 안에 있는 로고와 메뉴에 대한 레이아웃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헤더 영역 안에 랩 클래스 선택자 아래, 그다음에 로고랑 메뉴를 추가해 줍니다. 먼저 로고는요, 플로팅을 레프트로 줄 거고요. 가로 길이는 250픽셀, 세로 길이는 100픽셀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메뉴는요, 오른쪽 정렬로 처리해 줄게요. 그리고 가로 길이는 800픽셀, 세로 길이는 100픽셀로 div 영역에 대한 스타일을 지정해 줍니다. 여기까지 작업한 내용을 저장하고 크롬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고침을 누르면 로고와 메뉴 자리가 잘 정렬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럼 이어서 스타일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밑에 공지사항, 갤러리, 바로가기에 대한 스타일을 추가해 줄게요. 먼저 노티스는요, 공지사항에 대한 클래스 선택자이고요. 왼쪽 정렬해 줄 거고, 가로 길이 400픽셀, 세로 길이 200픽셀로 설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는요, 갤러리 부분입니다. 왼쪽 정렬 마찬가지로 해줄 거고요. 가로 길이 400픽셀, 세로 길이 200픽셀로 해줍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바로가기도 동일하게 가로 길이 400픽셀, 세로 길이 200픽셀이지만 가장 오른쪽에 있는 영역이다 보니 바로 그냥 오른쪽 정렬해 줄게요. 그 다음에 푸터 영역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터 영역에는요, 카피라이트랑 사이트 안에 SNS와 패밀리 사이트가 있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먼저 카피 영역에 대한 레이아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정렬해줬고요. 가로 길이 550픽셀, 세로 길이는 100픽셀로 해줍니다. 그 다음에 사이트 부분을 볼게요. 사이트 안에는 SNS랑 패밀리 사이트가 있고요. 그래서 가로 길이는 100픽셀, 400픽셀, 세로 길이 100픽셀로 해서 오른쪽 정렬로 붙여줬고, 그 안에 이제 SNS가 가로 길이 400픽셀, 세로 길이 50픽셀을 나눠 가집니다. 패밀리 사이트에 50픽셀을 나눠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SNS 영역을 보시면 오른쪽 정렬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콘들이 오른쪽에 붙어 나올 수 있도록 처리해 줄 거고요. 여기까지 저장한 뒤에 크롬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눌러 보시면 네. 각 영역들이 잘 위치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세부 영역별로 지시사항에 맞춰 내용을 추가하고 작업하기 위해서 포토샵을 키게 되었습니다. 포토샵에서는요, 로고를 제작해 볼 거예요. 그래서 새로 만들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요, 이름은 먼저 로고라고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요, 폭은요, 픽셀로 해서 200픽셀로 지정해 줄 거고요. 높이는 40픽셀로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요, 해상도는 72픽셀로 해줄 겁니다. 색상 모드는 RGB 색상으로 해 주고요. 배경 내용은 투명으로 해줍니다. 여기까지 한 뒤에 만들기를 눌러 보시면 네, 이렇게 영역이 나오고요. 정해진 예시 디자인이 없으므로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심벌 없이 워드 타입으로 디자인하도록 하고 있으니 조건에 맞게 제작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구 패널에서 수평 문자 도구를 사용해 볼게요. 누르고 한국 투어라고 적어줍니다. 가운데 놓아주고요. 다시 수평 도구 문자를 눌러서 클릭하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전체 블럭을 잡고 맑은 고딕 레귤러를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글자 색상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색상은요, RGB 값을 사용하여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0, G에 100, B에 120을 해서 확인을 눌러줄 거고요. 그 다음에 글씨의 굵은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 도구에서 스크롤을 한 다음에 이 버튼을 누르면 문자 타이틀 바 옵션이 뜹니다. 이 패널에서 포 볼드체를 누르시면 두껍게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로고의 효과를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에서요, 레이어 스타일, 그림자 효과를 찾아줍니다. 그림자 효과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새로운 창이 뜰 거고요. 혼합 모드의 곱하기, 불투명도는 100, 그리고 각도는 120, 거리는 2픽셀, 그리고 스프레드는 100%, 그리고 크기는 1 사이즈로 놓고 그림자 색상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하시면요, RGB로 250, 150, 0에 해당하는 그림자를 사용해 줄게요. 확인. 다음에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리고 바탕화면에 한국 투어에 새 폴더를 해서 이미지스를 만들어 줄 거고요. 그 안에 로고.png로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png로 찾아주시고요. png로 저장을 해야 바탕화면에 그 배경색이 투명하게 설정이 되니 주의해 주시고요. 여기서 저장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미지가 한국 투어에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해 줄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전체적인 PSD 파일을 저장은 한국 투어 안에 하면 안 되니까요. 이 파일은 바탕화면에 그냥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눌러 저장해 주시고요. 그러면 HTML에 로고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로 돌아가서요. 로고 자리에 이미지를 추가해 줍니다. 이미지의 소스는요. 우리가 이미지스 폴더 안에 로고.png 그리고 이미지를 넣을 때마다 꼭 alt 속성을 넣어줘야 돼요. 로고로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이미지 속성을 이 로고를 눌렀을 때 하이퍼링크로 이동해야 되니 하이퍼링크도 임시링크로 걸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리고 저장한 다음에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하면 한국 투어가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럼 이어서 로고의 스타일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고의 스타일은요, 로고 div 영역 안에 이미지 태그로 지금 여기 넣었던 거에 위치를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CSS 파일에서 로고 밑에 찾아가 줍니다. 여기다가 스타일을 추가했는데요. 가장 먼저 이미지 속성에 대한 정렬을 왼쪽 정렬해 줬고요. 가로 길이는 200픽셀, 세로 길이는 440픽셀로 해줍니다. 그리고 위쪽에 30픽셀의 마진을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도 25픽셀의 마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누른 뒤에 다시 새로 고침을 해보면요. 이제 로고가 가운데 위치에 정렬돼서 들어간 것처럼 보실 수 있습니다. 위쪽에 마진이 들어갔고요. 오른쪽에도 마진이 들어간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HTML 문서로 들어와서 이번엔 메뉴를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시험 문제에서도 이제 메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수험자 제공 파일에서도 해당 텍스트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험자 제공 파일에서 헤더 들어가서 헤더의 텍스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장으로 확인해 주시면요. 헤더 텍스트 안에 이제 아까 사용했던 로고 한국 투어가 적혀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메뉴 내용도 볼수 있습니다. 총 4개의 메인 메뉴가 있고요. 각각의 서브 메뉴가 4개, 4개, 3개, 2개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리스트 태그를 사용해서 index.html에 추가해 줘 보도록 할게요. 메뉴 자리를 찾아주시고요. 이 안에 순서가 없는 리스트인 UL 태그를 만들어서 내비게이션을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클래스 선택자 이름을요, 내비로 지정해 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안에 li 태그를 사용해서 먼저 메인 메뉴들을 적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여행이고요. 그다음에 li 태그를 사용해서 국내 여행, 그리고 제주도 마지막으로 렌터카입니다. 각각의 메인 메뉴들은요, 마우스로 클릭을 할수 있어야죠. 그래서 하이퍼링크 태그를 달아줄 거예요. 하이퍼링크 태그는 임시링크로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A 태그까지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메인 메뉴 4개에 전부 다 링크를 달아주는 작업을 하고 오도록 할게요. 이제 메인 메뉴가 들어갔고요. 이제 한 메인 메뉴에 마다 서브 메뉴를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li 한 속성 하나마다요. 여기 밑에 ul 태그를 다시 열어서 그 밑에다가 서브 메뉴들을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클래스는요, 서브 메뉴로 줄 거고요. 그다음에 ul 태그 안에 이번에 실제 항목들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동남아, 대만, 그리고 아래로 계속 li 태그들을 넣어 주시면 되는데요. 이 서브 메뉴도 마찬가지로 이 메뉴 하나를 마우스로 클릭해서 이동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하이퍼링크 태그를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이어서 모든 4개 메뉴의 서브 메뉴를 다는 작업을 하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든 메뉴들이 이제 잘 들어간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각각의 줄맞춤에 해당하는 태그들이 잘 닫힌 것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크롬에서 작업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해보면요. 메뉴 자리에 메인 메뉴, 그 다음에 서브 메뉴 4개, 메인 메뉴, 서브 메뉴 3개, 메인 메뉴, 서브 메뉴 3개 등이 이렇게 들어간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고요. 이제 스타일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css에 들어가셔서요. 이번에 메뉴 선택자를 찾아줄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새로운 속성 하나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영역이요. 어떤 요소들 중에서도 화면에 맨첫 번째에 보일 수 있도록 Z인덱스 값을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1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Z인덱스 값은요, 원래 모든 요소에 0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이 숫자가 클수록 더 위쪽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메뉴가 가장 위쪽에 보일 수 있도록 1이라는 값을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메뉴 밑에다가 이제 새로운 클래스 선택자들에 대한 스타일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네빗 선택자입니다. 이것은 이제 ul 태그의 클래스 선택자였죠. 그래서 이 목록에 해당하는 전체적인 스타일을 보시면요, 오른쪽 정렬을 할 거고요. 맞은 탑에다가 50픽셀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다가는 0픽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ul 태그 안에 이제 li 태그들이 있었죠. 이 li 태그들은 왼쪽 정렬로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는 li 태그 안에 a 태그, 하이퍼링크 태그가 있었어요. 거기는요, 가로 길이 200픽셀, 세로 길이 50픽셀, 줄간격 50픽셀, 폰트 사이즈 15픽셀, 굵게 처리, 가운데 정렬까지 해줄 거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제 기존의 텍스트 색이었던 것에 이제 색상을 지정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텍스트 컬러를 흰색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메인 메뉴 영역일 텐데요. 거기에다가 마우스를 올리면 백그라운드 컬러를 약간 파란빛이 도는 어두운 색상의 계열로 변경해주는 스타일을 작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저장한 뒤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크롬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요. 메인 메뉴가 이제 딱이 헤더 영역까지의 선에 맞춰서 이제 픽셀이 계산돼서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마우스를 올릴 때마다 이제 배경 색상이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제 서브 메뉴 스타일 영역을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SS 파일로 돌아와 주시고요. 다음에 네비 태그들 밑에다가 서브 메뉴에 대한 스타일들을 이제 추가해 줄게요. 이만큼을 추가했고요. 네, 서브 메뉴 클래스 선택자는요, ul 태그의 클래스 선택자였죠. 그래서 가로 길이 200픽셀로 지정해 줄 거고요. 세로 길이는 160픽셀로 해줄 겁니다. 메인 메뉴랑 크기를 거의 동일하게 비슷하게 간다고 했을 때 가로 길이는 200픽셀이 돼야 하고요. 그 다음에 메인 메뉴에서 50픽셀, 하나당 50픽셀이었던 세로를
서브 메뉴의 수는요, 하나당 40픽셀로 해줄 거예요. 그래서 최대 4개의 서브 메뉴를 가지고 있으니 세로 길이 160픽셀로 해줍니다. 그리고 포지션은요, 앱솔루트로 지정해줘서 고정적으로 메인 메뉴 바로 밑에다가 항상 나올 수 있도록 해줄 거고요. 디스플레이는 none으로 해줄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메인 메뉴만 보이고 메인 메뉴에 마우스를 올려야 디스플레이가 보이게 할 거기 때문에요. 디스플레이를 none으로 처리해줄 거고요. 그다음에 Z 인덱스를 3으로 해줍니다. Z 인덱스 값을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이 값이 클수록 위에 보이게 돼요. 그래서 최대한 큰 숫자, 특히 1보다 큰 숫자로 해줄 것인데, 다음 이후에서요, 메뉴 아래로 펼쳐지는 메뉴 전체 배경, 1200픽셀에는 Z 인덱스를 2로 줄 거기 때문에 그것보다 위에 이 서브 메뉴가 보일 수 있도록 3으로 지정해 줄 겁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는요, 약간 회색 빛깔의 이제 색상을 선택해 줬고요. 그 다음에 서브 메뉴 아래에 li 태그 아래 a 태그 글씨를 감싸고 있는 텍스트를 감싸고 있는 태그에는요, 가로 길이 200픽셀, 세로 길이 40픽셀, 줄 간격 40픽셀, 폰트 사이즈는 16픽셀 굵게 처리해 줄 거고요. 가운데 정렬해 줍니다. 여기에 백그라운드 컬러는요, 이것과 동일한 색상으로 처리해 줄 거고요. 글씨 크기도 텍스트 그 시험 문제에서 원래 지정해 주었던 색상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이 A 태그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요, 그때 백그라운드 컬러를 변경해 줍니다. 파란 색깔 계열로 변경을 해줄 거고요. 이때 폰트 사이즈를 한번 보시면 메인 메뉴에서는 18픽셀이었는데 서브 메뉴에서는 16픽셀로 지정해 줬죠. 텍스트 간의 위계 질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장을 하고 크롬으로 가서 확인을 해볼게요. 새로고침을 누르시면 디스플레이를 none으로 했기 때문에 바로 서브 메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올렸을 때 서브 메뉴가 내려와야 하지만 이 구현은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아직 안 보일 거고요. 그러면 보이게 하는 방법을 보도록 할게요. 디스플레이를 none으로 하지 말고 이 속성을 지우고 저장한 뒤에 다시 크롬을 열어보면요, 새로고침을 누르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마우스를 올렸을 때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까지 봐주실 수 있습니다. 네, 원래대로 디스플레이를 none으로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와이어 프레임에서 제시된 것처럼 메인 메뉴 아래로 문서의 폭 크기인 1200픽셀 배경이 열릴 수 있도록 메뉴 배경 영역을 작성해 주겠습니다. index.html로 돌아와서요, 네이브 태그에 메뉴 클래스 선택자 부분을 찾아줍니다.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메뉴의 배경 영역을 설정하기 위한 div 태그를 열어줄 거예요. 여기는 클래스 선택자 id 선택자를 사용해 줍니다. 메뉴의 배경, 백그라운드를 설정해 줄 거고요. 그다음에 div 영역을 닫아줍니다. 그리고요,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영역에 이제 태그를 스타일을 지정해 줄게요. 스타일.css로 돌아와서 메뉴를 찾아서 메뉴 위에다가 속성을 추가해 줍니다. 메뉴 언더바 백그라운드. 그럼 이제 여기다가 내용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백그라운드에 해당하는 가로 길이는요, 1200픽셀이고요. 세로 길이는 160픽셀입니다. 그리고 포지션은 앱솔루트로 해줄 거고요. 디스플레이는 보이지 않도록 일단 처리해 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Z인덱스를 2로 설정해서 그 서브 메뉴는 보다는 아래, 메인 메뉴보다는 위쪽, 그 사이에 이제 이 백그라운드 부분이 깔려서 보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100픽셀 영역에,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서브 메뉴와 동일한 컬러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저장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크롬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데, 현재 디스플레이가 none으로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일단 지워주시고요.
서브 메뉴에서도 디스플레이 눈을 일단 지워주신 채로 저장한 뒤에 크롬에서 새로 고침을 해보면요. 여기 서브 메뉴 백그라운드에 해당하는 영역이 이만큼이 추가되고 그 위에 서브 메뉴에 해당하는 영역이 올라간 것을 보실 수 있죠. 이제 다시 원상 복귀해 주시고요. 다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메뉴 슬라이드 다운을 기능을 구현해 볼게요. 작업 메뉴 폴더에 일단 자바스크립트 폴더를 만들어 줍니다. 여기에요. 새 폴더. 자바스크립트 폴더를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수험자 제공 파일에 jQuery 오픈소스 파일이 있어요. 이것을 자바스크립트로 복사해 줍니다. 네, 복사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만들어 볼게요. 자바스크립트 폴더 안에 jQuery가 잘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오른쪽 단추 새 파일, 스크립트.js로 저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다가 코드들을 적어 볼게요. jQuery 오픈소스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jQuery 도큐먼트 점 ready 펑션 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엔터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마지막에는 세미콜론 해주시고요. 여기 안에 코드들을 적어 볼게요. 달러 표시로 열어주고요. 우리가 메인 메뉴에 마우스를 올리면 서브 메뉴가 내려올 거죠. 그러면 그 메인 메뉴가 어떤 클래스 선택자로 되어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점 내비 안에 li 속성이었죠. 여기에 마우스를 over 올리면 함수를 실행할 거예요. 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어떤 함수를 실행할 거냐면 서브 메뉴 부분을 보이게 되면 되죠. 볼게요. 달러 표시 열고 서브 메뉴 부분을 일단 스탑 시키고 그다음에 슬라이드 다운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1000을 하면요. 1초 동안 내려오는 거고요. 절반인 500을 쓰면 0.5초 동안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서브 메뉴만 내려오면 될게 아니라 메뉴 백그라운드였었던 그 1200픽셀에 해당하는 배경까지 같이 내려와야 하죠. 그래서 동일하게 써줄게요. 아이디 선택자이기 때문에 샵으로 해줄 거고요. 메뉴 bg 또 일단 멈췄다가 슬라이드 다운을 0.5초 동안 해줍니다. 그리고요, 이 li 태그를 마우스 오버한 거에 이어서, 죄송해요, 여기 오타가 소문자로, 네, 변경해 주시면 되고요. 마우스가 해당 영역을 벗어나면, 아웃되면 펑션을 해줍니다. 어떤 기능을 할까요? 괄호 열고 닫고, 여기 안에 코드 적어줄 건데, 방금 보였었던 이두 가지. 슬라이드 다운했던 게 슬라이드 업 되면 되겠죠. 슬라이드 업. 이렇게 해주시고요. 세미콜론 잘 처리해주시고요. 여기까지 저장해 줍니다. 자바스크립트 완성됐는데요. 꼭 잊지 말고 하셔야 할 것이 우리는 HTML 문서를 실행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자바스크립트 문서를 연결해 줘야 합니다. 자바스크립트는요, 스크립트 태그를 사용해서 연결합니다. 소스 파일은요, 자바스크립트 폴더 안에 jQuery부터 연결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 태그를 또 열어서 이번에는 우리가 직접 작성한 스크립트 안에 script.js를 찾아줍니다. 그리고요, defer 속성을 줄 거고요. defer 속성을 주게 되면 밑에 부분들을 다 해석한 다음에 이 코드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이제 모든 요소들이 보이고 동작을 할수 있게 될 거니까 꼭 defer 속성을 주시고요. type은요, 텍스트로 작성된 자바 스크립트라고 적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연결이 됐고요.
저장을 한 뒤에 다시 새로 고침을 크롬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누르면 네, 일단 메인 메뉴만 보이는 상태이고요. 여기에 마우스를 올리면 네, 백그라운드와 서브 메뉴가 같이 내려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마우스를 아웃하면 메뉴가 슬라이드 업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우스가 이쪽 영역에 있을 때만 지금 이 서브 메뉴가 보이고 여기를 벗어나면 보이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li 태그에 해당하는 영역 하나가 여기 하나씩이기 때문에 이쪽은 그 네비의 li에 해당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마우스가 이쪽에서는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세부 영역별 지시사항 중 슬라이드 영역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부 지시사항에서 세 개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fade in, fade out 효과를 제작하도록 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서 만들어놨던 우리 이미지스 폴더 있죠? 여기다가 수험자 제공 파일에서 주었던 이미지를 찾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가보면요. 이미지 세 개가 있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옮겨 넣어 주시면 해당 폴더로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텍스트를 확인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텍스트를 열어보면요. 슬라이드 이미지 텍스트 안에 이렇게 세 개의 텍스트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걸 각각의 이미지에 이제 추가해 넣어 볼게요. 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들어가서 우리 이미지 슬라이드 자리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이미지를 넣어 줄 거예요. 근데 이 이미지를 마우스로 클릭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또 탭으로 이제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A 태그를 또 감싸 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리 만들어 줄게요. 하이퍼링크를 걸어 줄 거고 임시 링크로. 그 다음에 이 안에 뭘 넣어 줄 거냐면요. 이미지를 하나 넣어 줄 거예요. 이미지 태그를 사용해서 어떤 이미지를 넣어 줄 거냐면 이미지스 폴더 안에 있는 이미지 1번을 넣어 줍니다. 이미지 태그에는 무조건 alt 속성을 사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를 이 이미지 위에다가 올려줄 거예요. 그리고 텍스트에 별도의 스타일 속성을 줄수 있도록 또 줄바꿈을 해줄 수 있도록 스팸 영역을 해줍니다. 요거에 클래스 선택자를 지정해 줄게요. 이미지 텍스트라고. 그 다음에 국내 여행 대표 한국 투어. 우리가 텍스트에서 봤었던 이 내용을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의 이미지가 추가되었고요. 동일하게 이미지를 두개더 아래쪽에 추가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지와 텍스트들이 다 추가가 됐고요. 저장을 한 다음에 크롬에서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새로 고침을 눌러보시면 이미지, 텍스트, 이미지, 텍스트, 이미지, 아래쪽에 텍스트까지 잘 순서대로 들어간 것을 볼수 있죠. 근데 우리는요, 텍스트와 이미지가 우리가 지정했던 1200픽셀 그리고 300픽셀에 해당하는 이 영역에만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보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타일 속성에서 그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style.css 파일로 들어가서요, 이미지 슬라이드 영역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죠? 여기에 우리가 포지션을 지정해 줄게요. 포지션을 relative로 설정해 줄 거고요. 그다음에 overflow. 이 영역을 넘친 부분은 hidden을 처리해 줘서 보이지 않도록 해줄 겁니다. 그다음엔요, 이미지 슬라이드 안에 이제 A 태그가 있었어요. 여기에 대한 스타일들을 추가해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isplay는 블럭으로 처리해 줄 거고요. 포지션은 absolute로 해줍니다. 그래서 A 태그들이 이미지와 텍스트를 감싸고 있는 그 A 태그들이 절대적인 위치에서 보이도록 설정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미지 안에 있는 이미지 슬라이드 안에 있는 그 중에서도 텍스트를 감싸고 있는 span 태그에 대한 스타일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 길이는요, 300픽셀로 설정해 줄 거고요.
그다음에 글씨를 가운데 정렬해 줄 거고, 그다음에 텍스트 컬러를 흰색으로 해줄 거고요. 붉게 처리해 줍니다. 그리고 이 전체 영역에서 40% 영역에 위치시킬 거고요. 위에서부터도 40% 영역에 이 스팬 태그를 위치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를 지정해 줄 거니까 앱솔루트로 처리해 주고요. 그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검정 계열의 회색 계열의 투명도를 70%로 설정해 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지 저장시키고 보도록 할게요. 새로 고침을 눌러 보시면 네, 가장 아래쪽에 있는 그세 번째 이미지가 이렇게 쌓여서 올라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밑에 이제 A 태그에 해당하는 이미지 3개가 쌓여 있는 거고요. 한 곳에 겹쳐서 모여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텍스트가 올라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이미지들, 그 A 태그 3개를 fade in, fade out 해서 처리를 해줘야겠죠. 이 기능은 자바스크립트에 추가를 해줄 겁니다. 문장을 시작하는 달러 표시를 해주고요. 어떤 내용을 움직이면 될까요? 이미지 슬라이드라는 그 div 영역 안에요. a 태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gt 0 괄호 열고 0을 닫아줍니다. 이 내용은요. 이미지 슬라이드 안에 있는 a 태그들의 요소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0보다 큰 요소들이 있다면 greater이에요. 그래서 첫 0번째 요소보다 더큰 거. 그 0번째 요소는요, 컴퓨터에서는 첫 번째 요소가 0번째 요소라고 하고요. 두 번째 요소가 1번째 요소라고 해요. 그래서 그첫 번째 요소보다 큰게 있다면 다른 이미지들은 숨겨줍니다. 그리고요. setInterval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일정한 시간마다 다음의 내용들이 반복되도록 할 거예요. 어떤 내용이 반복될지 펑션으로 적어줄게요. 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달러 표시 새로 열어주고요. 이미지 슬라이드 안에 있는 A의 요소들 중첫 번째 거, first child, 첫 번째 자식 요소를요. 먼저 fade out 시켜줄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고 있는 그 A 태그 걸요. 0번째 거를 fade out 시켜줄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걸로 첫 번째 요소를 바꿔줍니다. 다음에 A 태그에 있는 걸요. 그 다음에 그거를 fade in 시켜줍니다. 그럼 화면에 보이겠죠? 그 다음에 끝날 거고요. 동작을 끝낼 거고, 그 다음에 append to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제 이미지, 바뀐 이미지 슬라이드를 뒤쪽에 이어 붙여줄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A 태그에 해당하는 부분이 보이고 나서 다시 첫 번째로 돌아올 수 있도록 append를 꼭 붙여줍니다. 문장이 끝났으니 세미콜론 해주시고요. setInterval 함수에는요, 펑션이 여기서부터 중괄호가 닫아지는 여기까지이고, 콤마를 한 다음에 몇초 동안 이걸 반복할지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3초 이내에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3초인 3000을 여기다가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한번 시켜볼게요. 그리고 크롬에서 새로 고침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요소가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3초가 지나고 페이드 아웃이 되고 두 번째 요소가 첫 번째 요소가 돼서 페이드 인이 되었고요. 3초 뒤에 이제 나와야 되는데 왜안 나오는지 코드 한번 보고 올게요. 여기 이미지 슬라이드 부분이 클래스 선택자이기 때문에 이 점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빠진 것을 볼수 있죠? 꼭 append to를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오류가 났다는 걸알수 있고 꼭 오타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저장을 한 다음에 다시 새로 고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역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태그 영역이 나오고요. 이제 어펜드로 붙은 세 번째 영역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이제 첫 번째 영역으로 돌아갈 거고요. 네, 이렇게 정확하게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지사항과 갤러리 부분을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수험자 제공 파일에 들어가면요. 컨텐츠 부분에 텍스트들이 있습니다. 텍스트들이 있고요. 갤러리 영역이 있고요. 바로 가기가 있어요. 이미지는 미리 복사해 놓을게요. 그리고 컨텐츠 텍스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요. 네, 연결 프로그램을 메모장으로 다시 열어줄게요. 그러면 공지사항과 이제 공지사항의 첫 번째 요소를 눌렀을 때 나와야 하는 레이어 팝업장의 내용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공지사항 내용에 활용해서 이제 코드를 적어 보도록 할게요. index.html에서요, 공지사항 자리를 찾아줍니다. div 영역으로 notice라는 클래스 선택자를 가지고 자리가 마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지사항을 탭 기능을 사용해서 구현하라고 했으니 공지사항 자리를 div 클래스 탭으로 이름을 짓고 공지사항이라는 탭을 만들어 줄게요. 이때요, 텍스트들의 위계질서를 위해서 h4라는 태그를 사용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h 태그는요, 이 숫자가 클수록 이제 낮은 크기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ul 태그를 사용해서 아까 보았던 공지사항 4개를 적어줄 거예요. ul 태그 안에 그럼 li 태그가 총 4개 들어가야 하겠죠. 그래서 4개의 목록들을 적어줄 거고, 여기 안에다가 이제 내용들을 적어줄게요. 공지사항 하나를 이제 마우스로 클릭해서 동작할 수 있어야 하니까 A 하이퍼링크 태그를 걸어줄 거고요. 임시 링크 사용해 줄 거고요. 여기 안에 그 공지사항의 제목이었다. 한국 투어 홈페이지 개편 맞네.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스팸 태그를 사용해서 날짜를 따로 분류해 줄 거예요. 2022, 03, 01. 이었던 날짜를 적어줄 거고요. 스팸 태그를 사용하면 이 영역만큼의 스타일을 독립적으로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공지사항들 모두 추가하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 태그별로 잘 닫혔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갤러리 자리도 미리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여기서 공지사항에서 탭을 만들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div 클래스 선택자 탭을 만들어 줄 거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h4 태그를 줄게요. 그래서 갤러리 적어 줄 거고요. 그다음에 div 태그 탭에 해당하는 부분 닫아줍니다. 그다음에는요. 또 ul 태그를 사용해서 갤러리에 해당하는 여기 이미지 3개를 넣어 주도록 할게요. 그럼 li 태그가 3개 필요하겠죠? 이렇게 세개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갤러리도 마우스로 클릭해서 동작할 수 있어야 하니 A 태그 사용해 줄 거고요. 하이퍼링크, 임시 링크로 걸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태그 사용해 줄 거고요. 이미지는 어디에 들어있냐면 이미지스 안에 갤러리 1. 그 다음에 이미지 태그를 사용하면 꼭 대체 텍스트 적어줘야 되죠. 갤러리 1이라고 적어줄게요. 나머지 3개도 추가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작업이 완료됐으면 저장하고 CSS로 스타일을 처리하러 가볼게요. 먼저 Notice 클래스 선택자를 찾아줍니다. 그리고 여기 바로 아래에 탭 영역이었던 div 영역에 대한 스타일을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탭이었고요. 스타일 속성을 적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탭 영역은요, 플로팅을 왼쪽으로 줄 거고요. 그 다음에 가로 길이는 400픽셀로 줄 겁니다. 그 다음에 노티스 부분부터 순서대로 넣어 볼게요. 탭 영역 안에 노티스 안에 이제 H4라는 이제 모든 태그의 스타일을 지정해 줄 거예요.
그러면 왼쪽 정렬해 줄 거고요. 세로 길이는 50픽셀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줄 간격도 50픽셀 해줍니다. 그 다음에 노티스라는 그 div 영역 안에 또 div가 있죠. 뭐였냐면 탭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태그들이 있을 때는 플로팅 정렬을 왼쪽으로 해줍니다. 가로 길이는 380픽셀로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를 줄 거예요. 노티스 태그 안에는요, 노티스 클래스 선택자, 그 div 영역 안에 또 div가 있는 거는 탭에 해당하는 영역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탭 부분에 이제 테두리 컬러를 주겠다는 거고요. 실선으로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div 영역 안에 마진을 레프트에 왼쪽에 10픽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탭 부분을 이제 스타일링을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UL 태그에 대한 스타일을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UL 태그는요, 공지사항 4개가 들어가 있는 목록에 대한 태그였죠. 그래서 거기다가는 플로팅을 레프트 줄 거고요. 가로 길이는 400픽셀 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li 태그를 사용해서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마다 스타일을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세로 길이는 32픽셀, 마찬가지로 줄 간격도 32픽셀로 줍니다. 폰트 사이즈는요, 15픽셀 줄 거고요. 그다음에 마진은 레프트에 10, 라이트에 10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노티스 안에, li 태그 안에 또 어떤 태그가 있었냐면, span 태그가 있었어요. 바로 날짜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오른쪽 정렬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몇 가지 태그를 좀더 추가해 줄 거예요. li 태그 중에서도 몇 번째 요소에 해당하는 자식 요소가, 몇 번째 요소냐면요, em번째, 즉 짝수번째에 해당하는 자식 요소가 있을 때 여기에 대한 백그라운드 컬러를 지정해 줄 겁니다. 주황색 같은 계열로 이제 지정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li 태그에 해당하는 내용의 마우스를 올렸을 때 폰트를 굵게 처리해 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작업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한 다음에 새로 고침을 해보면요, 여기에 테두리가 아래쪽에 이제 선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짝수 번째에 해당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해당하는 요소마다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가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우스를 올릴 때마다 이제 굵게 처리되는 거, 폰트가 굵게 처리되는 거, 제목들은 왼쪽 정렬, 날짜들은 오른쪽 정렬된 것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갤러리에 대한 스타일 요소들을 처리해 볼게요. 갤러리 태그 밑에다가 적어줄 거고요. 갤러리 태그 안에도 이제 h4라는 태그를 사용해서 우리가 갤러리라는 탭의 이름을 지정해 줬었죠. 여기서도 이제 플로팅을 왼쪽 정렬해 줄 거고요. 세로 길이를 50픽셀로 맞춰줍니다. 줄 간격도 50픽셀 맞춰줄 거고요. 그 다음에 div 영역 안에 이제 갤러리 div 영역 안에 또 div 태그, 아까 말씀드렸던 탭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었죠. 여기에 해당하는 가로 길이를 380픽셀로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border bottom 아랫부분에 테두리의 색깔을 줄 거고, 그 다음에 실선으로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진을 왼쪽에 10을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UL 태그와 LI 태그의 요소를 한꺼번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플로팅을 왼쪽 처리해 줄 거고요. 마진 왼쪽에 10픽셀, 위쪽에 10픽셀을 줍니다. 여기 div 태그에 해당하는 가로 길이가 380인 이유는요, 왼쪽에 10픽셀을 줄 거기 때문에 왼쪽에 10픽셀이 깎일 거고, 그다음에 오른쪽에도 자동으로 10픽셀처럼 깎인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총 20픽셀을 빼서 380픽셀로 지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계속해서 10픽셀을 이제 li 태그에서도 이 볼더에 맞춰서 10픽셀을 왼쪽을 깎아준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갤러리 태그 안에는 이제 이미지 태그가 있죠. 갤러리 클래스 선택자의 div 영역 안에 이미지 태그가 있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사진들은요, 가로 세로 길이 100픽셀, 그리고 패딩을 10픽셀씩 줄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갤러리 중 li 영역 안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투명도를 50%로 설정해 줍니다. 그럼 여기까지 파일을 저장하고 크롬에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보더가 이제 380픽셀 위치에 이제 크기만큼 들어간 것을 볼수 있고요. 각각 10픽셀씩 이제 마진이 들어간 거 확인해 주실 수 있고요. 여기는 10픽셀의 마진과 패딩 10픽셀까지 합쳐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마우스를 갤러리마다, LI 영역마다 올리게 되면요. 이제 투명도가 설정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이어서 바로가기 부분을 처리해 보도록 할게요. index.html 파일로 들어와서요. 바로가기 자리를 찾아줍니다. 여기에는요. 우리 갤러리에서 했던 것과 비슷하게 이제 하이퍼 이미지를 추가하고 거기다 하이퍼링크를 달아줄 거예요. 하이퍼링크부터 추가를 해주도록 해볼게요. A 태그 안에요. 이미지 태그를 삽입해 줄 거고요. 어떤 이미지를 넣어줄 거냐면 이미지스 폴더 안에 shortcut.jpg가 있었죠? 이거 추가해 줄 거고요. 이미지를 넣으면 꼭 alt 속성, alt 옵션 넣어줄 거고요. 바로 가기 라는 대체 텍스트를 달아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요. 텍스트 하나 달아줄게요. 스팸 태그를 사용해서요. 바로 가기 라고 적어 줄 겁니다. 그리고 이 스팸 태그를 잘 활용할 수 있게 클래스 하나 붙여줄게요. 클래스 선택자, 쇼트컷 텍스트라고 클래스 선택자 하나 붙여줄게요. 그 다음에 저장해주겠습니다. 스타일 시트로 가셔서요. 쇼트컷 부분을 찾아주실 거고요. 여기 아래 이제 이미지 태그에 해당하는 스타일과 쇼트컷 텍스트에 대한 스타일들을 추가해줄게요. 먼저 이미지 태그는요, 오른쪽 정렬해 줄 거고요. 그다음에 가로 길이 400픽셀, 세로 길이 180픽셀로 넣어 주겠습니다. 왜 180픽셀 했냐면요, 그 옆에 있는 공지사항과 갤러리들이 기존에 원래 200픽셀로 잡아놨던 걸 180픽셀처럼 쓰고 있으니 이제 세로 길이를 그렇게 잡아줄 거고요. 그다음에 마진을 레프트에 10픽셀, 위쪽에 10픽셀을 주겠습니다. 그다음에 숄트컷 텍스트에 해당하는 부분에 스타일을 추가해 볼게요. 그 바로가기라고 썼던 그 글씨에 해당하는 스타일이고요. 오른쪽 정렬해 줄 거고, 그 다음에 가로 길이 300픽셀, 세로 길이 30픽셀 줍니다. 포지션은요, 앱솔루트로 처리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고정된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할 거고요. 텍스트는 가운데 정렬, 텍스트 색깔은 흰색, 굵게 처리해 줄 겁니다. 줄 간격은 세로 길이와 마찬가지로 30픽셀 줄 거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검정색과 유사한 이제 컬러를 RGB 값으로 잡아줄 거고요. 투명도 50%줄 겁니다. 마진을요, 위쪽에 50픽셀, 위쪽에 80픽셀, 왼쪽에 50픽셀을 줘서 이제 위치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로가기 글씨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투명도를 50%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하고 결과를 보도록 할게요. 새로 고침을 눌러보시면 바로가기 자리에 이미지가 들어간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기존에 원래 여기서부터 여기 흰색 영역까지가 200픽셀인데 이렇게 10픽셀씩 마진을 줬었죠. 그리고 실제 여기 내용은 이제 380픽셀로 그래서 잡아줬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이 공지사항의 첫 번째 요소를 클릭했을 때 모달 레이어가 뜰수 있도록 이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모달 레이어를 넣기 위해서는요, HTML 문서로 돌아와서요, DIV 영역 중 컨텐츠 영역을 찾아줍니다. 여기 DIV 태그가 열렸고요. 닫힌 이 밑에다가 또 다른 DIV 영역을 열어줍니다. 모달 레이어는요, 하나만 쓸 거기 때문에 ID 선택자를 사용해 줄 거고요. 모달이라는 DIV 영역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 영역은요, 전체 레이아웃의 위에 또 올라가는 영역이 될 거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모달 레이어는 이제 그 실제 공지사항의 내용 바깥쪽을 이제 검정색으로 이제 활성화되지 않도록 처리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이제 이 DIV 영역을 레이어처럼 사용할 거고요. 그 위에다가 실제 이제 타이틀과 본문, 닫기 버튼이 올라가는 영역을 또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선택자를 사용해 줄 거고요. 모달
업이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요, 이제 타이틀, 바디, 닫기 버튼이 들어가는 것을 각각 DIV 영역으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IV 영역을 잡아줄 거고요. 클래스 선택자 이름으로 업 타이틀이라고 잡아줍니다. 여기에는요, 제목인 여행 패키지 이벤트 안내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DIV 영역을 열어서 업 바디 영역을 넣어주겠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텍스트는요, 이거를 사용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DIV 영역을 넣어서 버튼 영역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btn이라고 해줄 거고요. 닫기 적어줍니다. 여기까지 HTML 문서는 추가를 완료했고요. 저장한 뒤에 클래스, 스타일 시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가기가 끝나는 여기다가 이제 추가해 줄게요. 아이디 선택자를 사용했으니 샵 모달 적어주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속성들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달 div 영역은요, 브라우저의 전체 영역이 검정색으로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그 레이어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가로 길이 100%, 세로 길이 100%로 잡아줍니다. 포지션은 앱솔루트로 해줄 거고요. 레프트랑 탑의 위치도 00 픽셀로 잡아줍니다. 그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검정색으로 만들어 줄 거고요. 투명도를 60%로 해줄 겁니다. 그리고요, Z인덱스를 1로 올려줄 거예요. 그래서 요소들이 겹쳐 보일 때맨 위에, 그러니까 지금 웹페이지, 우리가 만드는 웹페이지보다 하나 위에 이제 보일 수 있도록 처리해 줄 거고요. 처음에 디스플레이는 None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어떨 때 이제 이게 활성화가 될 거냐면 공지사항의 첫 번째 요소를 클릭했을 때 보이게 될 거고요. 그 클릭했을 때 모달 레이어에, 모달 DIV 영역에 Active라는 클래스 선택자를 부여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Active라는 클래스 선택자를 만든 적이 없지만 미리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때 디스플레이를 블럭으로 처리해 줄 거고요. 저장해 줍니다. 그리고 이 Active로 만들어 주는 방법은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처리해 줄 거예요. 그러면 코드를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표시 해 주고요. 노티스에서 li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첫 번째 걸 눌렀을 때 이거를 클릭했을 때 괄호 열고 닫고 function 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열어주고요. 뭘할 거냐면 우리가 만든 레이어였던 모달 div 영역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클래스를 붙여줍니다. 어떤 클래스요? 우리가 방금 CSS에서 만들었던 Active라는 클래스 선택자를 부여해 줄 거고요. 문장을 끝내줍니다. 그리고요, 그럼 이제 모달이라는 그 div 영역과 그 위에 올려놨던 모달 업이라는 div 영역이 다 보일 건데요. 그걸 닫아야겠죠, 이제. 어떻게 하면? 샵 영, 어, 달러 표시 다시 열어주시고요. 버튼. 버튼에 해당하는 div 클래스 선택자였던 btn을 클릭 누르면요. 함수가 작동합니다. 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한 다음에 방금 열었었던 모달이라는 id div 영역에 클래스를 제거해 줍니다. remove 클래스. 어떤 걸요? active를요. 그럼 다시 none이라는 속성으로 돌아오겠죠. display none. 세미콜론 닫아주시고요. 저장한 다음에 크롬에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새로 고침 눌러 보시고, 첫 번째 영역을 누르면요. 이제 화면이 보이는 것을 볼수 있고요. 여기 닫기 영역, DIV 닫기 영역을 누르면 닫아지는 것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실제 그 타이틀, 바디 닫기가 여기 화면의 가운데에 예쁘게 뜰수 있도록 스타일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돌아와서요. 스타일 시트 가볼게요. 이제 이 밑에 적어줄 건데, 우리가 그 타이틀, 바디, 버튼을 한꺼번에 DIY 영역으로 잡아놨죠. 어떤 걸로요? 모달, 업이라는 클래스 선택자를 이용해서 잡아놨어요. 이 안에 속성들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길이 400px, 세로 길이 300px. 그리고 포지션은 픽스드로 해줄 거고요. 왼쪽에서 30% 영역에, 위쪽에서 20% 영역에 넣어줄 겁니다. 그 다음엔요, 백그라운드 컬러 흰색으로 해줄 거예요. 그리고 각각 업 타이틀, 업 바디, 버튼이라는 DIV 영역이 있었는데, 각각의, 클래스 선택자들에 대한 스타일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타이틀부터 보시면요, 위쪽에 마진을 30px 넣어줄 거고요. 텍스트를 가운데 정렬해줄 거고, 줄간격 16px 해줍니다. 그다음 폰트 사이즈는 20px로 해줄 거고요. 굵게 처리해줄 겁니다. 업 바디에는요, 패딩을 30px 넣어줄 거고요. 가운데 정렬해줄 거고, 텍스트는 16px 해줍니다. 그다음에 줄간격도 30px로 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버튼 영역은요, 가로 길이 80px, 세로 길이 20px. 디스플레이는 블락 처리해줄 거고요. 가운데 정렬하고, 폰트는 15px. 굵게 처리해줄 겁니다. 버튼에 해당하는 영역에는요, 살짝 회색 빛깔이 나는 색상을 선택해줄 거고요. 그다음에 포지션은 앱솔루트로 처리해줘서 오른쪽에서 10픽셀, 아래쪽에서 10픽셀에 위치하도록 처리해줄 겁니다. 여기서 저장해주시고요. 크롬에 돌아와서 첫 번째를 눌러보면 네, 이렇게 해당하는 이제 스타일들이 잘 적용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닫기 버튼도 누르시면 네, 동작이 완료된 것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푸터 영역을 추가하고 스타일도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푸터 영역도 수험자 제공 파일에서 마찬가지로 텍스트들과 이미지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푸터의 텍스트를 먼저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푸터 텍스트를 보시면 카피라이트가 들어가 있고요. 패밀리 사이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SNS들을 아이콘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지 옮겨줍니다. 복사해 주시고요. index.html로 돌아와서 각각의 자리에 추가해 볼게요. 먼저 copyright 자리에 텍스트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자리에 추가할 거고요. 그 다음에 SNS 자리에는요, 이미지들을 추가하면 되는데 이것도 목록으로 사용해서 한번 추가해 볼게요. ul 태그를 사용해 줄 거고요. 이 안에 li 태그들로 설명들을 넣어줄 건데, 어떤 걸 넣어줄 거냐면, 이미지, 방금 이 SNS 세 개를 넣어줄 거예요. 근데, 걔네들을 이제 눌러서 페이지 이동을 할수 있어야 하니, a 태그로 하이퍼링크를 걸어줍니다. 임시링크 사용해줄 거고요. 이 a 태그 안에 이미지 태그 넣어줄 거고요. 이 이미지 태그의 소스는요, 이미지스 안에 SNS1, 그리고 alt 속성 꼭 필요하죠? SNS1이라고 넣어줄 거고요. 이렇게 닫아줍니다. 이제 SNS 3개도 다 처리해주고 올게요. 네, 이렇게 코드들을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패밀리 사이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밀리 사이트 자리에는요, 이것을 select 태그를 사용해서 구현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select라는 태그를 사용해 줄 거고요. 그래서 목록이 나올 거고 누르면 그 밑에 목록 박스가 열리도록 할 거예요. 그걸 select 태그로 구현을 할 거고요. select에는 name이라는 속성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site list라고 넣어 줄 거고요. 이 안에다가 실제 목록들은 option 태그를 사용해 줘요. option 태그를 사용해 줄 거고 이 중에 하나를 골랐을 때 이동하도록 하는 방법은 옵션을 value로 줍니다. 임시 링크 샵으로 걸어줄 거고요. 패밀리 사이트 1 넣어줍니다. 2, 3번도 추가해주고 올게요. 네, 여기까지 이제 추가가 잘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저장한 다음에 이제 각각의 영역에 스타일을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스타일 시트로 가셔서요. 카피라이트 부분인 카피에 가보겠습니다. 여기다가요, 카피의 기본 정렬과 가로, 세로 길이는 지정되어 있는데, 폰트에 대한 설명들이 없죠? 그래서 텍스트 얼라인 속성부터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정렬해줄 거고요. 폰트 사이즈는 20픽셀 줄 거고, 줄 간격은 100픽셀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SNS 영역이죠. SNS 밑에다가 이제 각각 UL 태그, 이미지 태그 등이 있었는데, 속성들을 추가해 볼게요. 네, 먼저 UL 태그입니다. 목록 태그는요, 전체적인 목록은 이제 오른쪽 정렬시켜 줄 거고, 오른쪽에 마진을 20픽셀, 위쪽에 10픽셀 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LI 태그, 각각의 요소들에는요,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으로 처리를 해줄 거고요. 그래서 한 줄에 나올 수 있도록 속성을 줄 거고요. 이 LI 태그들이 한 줄에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미지 요소 하나에는 가로, 세로 길이를 줄 거고요. 패딩을 줄 겁니다. 그리고 이미지에 마우스를 올리면 투명도 50%로 줄 거고요. 다음에 패밀리 사이트 영역에 대한 스타일을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패밀리 사이트 가로, 세로 길이는 지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패밀리 사이트가 우리 셀렉트 태그를 이용해서 구현했죠. 그래서 셀렉트 태그에 대한 속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정렬해 줄 거고요. 세로 길이 20픽셀, 가로 길이 200픽셀 줍니다. 그리고 마진을 오른쪽에 20픽셀, 위쪽에 15픽셀을 주고 폰트 사이즈도 14로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작업을 마치면 저장하시고 크롬에서 새로 고침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피라이트가 잘 들어간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제 오른쪽에 이제 SNS 영역이 들어간 것을 보실 수 있고, UL 태그, 특히 LI 태그에서 인라인 속성을 사용했기 때문에 한 줄에 이제 정렬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셀렉트 태그를 사용해서 여기 이제 옵션들을 고를 수 있도록 또 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브라우저 크기를 최대화했을 때 하단에 상단의 헤더 영역과 하단의 푸터 영역이 제시된 와이어 프레임처럼 이제 100%에 위치하는지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고요. 모든 작업이 끝나면 최종 문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작업은요, 바탕화면에 비번호로 폴더에 저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이 폴더를 열었을 때 최상위 위치에 index.html이 저장되어 있어야 하고요. 각각 CSS, 자바스크립트, 이미지 폴더들로 분류되어 저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 투어 이 폴더에서요, 작업 폴더에서 속성을 눌러보시면 전체 크기를 보실 수 있어요. 2MB입니다. 최종 결과물이 5MB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니까 이 속성으로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HTML5 웹 표준을 준수해야 하는데, 구글 크롬 브라우저에서요, 오른쪽 단, 빈 공간의 오른쪽 단추를 누르시고요, 검사를 눌러봅니다. 여기서 콘솔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곳에 오류가 없어야 합니다. 혹시나 오류를 발견하게 되시면 오류가 있는 코드를 수정해서 오류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 투어 예시에 대한 문제 풀이를 마쳤고요. 수험자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